우리 작곡하는 친구들 곡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은 안녕. 지금 그거 하고 계신가요? 작곡? 네. 곡을 얼마나 썼어? 곡은 다 썼는데 오. 반주를 만들고 어떻게 할지 만들고 있어? NCT의 문이라는 겨울 노래가 있는데 그 곡을 도란스로 해서 쓰고 있어. 그 곡은 문?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진짜 좋지 그거? 아, 좋다. 좋지 좋지 그 좋지 좋지 어때? 곡 쓰는 건 할 만한 거 같아? 진짜 엄청 많이 갈아봤어요. 흔적들 엄청 많아요 지금. 단기간에 써본 게 처음은 아니지? 처음은 아닌데 뭔가 촉박하게 쓴 건 처음. 입시할 때처럼 천천히 쌤이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. 막 데드라인 딱 있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니까. 근데 그럴 때 훨씬 더 약간 효율이 잘 나오는 거 알지? 그런가? 잘 모르겠구나. 하루를 지금 다 마치고 있어. 아 좋아 좋아.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해. 다음은. 뭐 듣고 있니? NCT 노래 듣고 있어. 아 너도 NCT구나. 방금 주은이 방 갔다 왔거든. 레퍼런스 곡이 뭐냐고 했더니 NCT 문이라고 하더라고. 아 맞아요. 너도 알아? 네. 저 원래 그걸로 하려고 했었거든요. 아 진짜? 다행히 안 겹쳤네 어떡해. 다행히 겹쳤으면 재밌었겠네. 아 지가지죠. 노래 듣고 있었어 그냥? 아니요 뭔가 곡을 좀 더 수정하고 싶어서 더 좋은 레퍼런스를 찾고 있었어.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 같아?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솔직하게 다시 엎으려고. 오,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쓰고 싶어서? 네, 곡이 완성된 게 있는데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서 좀 더 엎어보려고. 좋아, 좋아. 화이팅! 하이! 뭐 하고 있었어? 저 입시곡. 입시곡? 입시곡 치고 있었어? 네. 작곡 우리 컨텐츠 하는 거 있잖아. 네. 그거 경수는 MR을 다 만들었다고 했나? 와우. 혹시 한 3초 정도만 들려줄 수 있어? 3초? 3초 세주세요 그럼. 아 그래. 시작! 하나. 오 여기까지 네.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어때? 잘 나온 것 같아 곡? 네 제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. 아마 보컬을 제가 하게 될 것 같은데 발라드 어렵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진짜 재밌을 것 같아. 화이팅! 네. 오늘 연습 몇 시간 했어? 오늘이요 8시간 오! 또 학교를 안 가고 몇 시에 왔어? 1시 20분 아. 20분 늦었네? 늦게 일어났어. 안 왔는데 안 갔는데 20분이야 늦었어. 늦게 일어났어. 와 혼난다. 잘 가. 10시 반